하나, 둘, 셋! 나 생일 지났거든? 축하! 네, 너무 지나왔어. 근데 내 생일 핑계로 술 먹고 싶은 거지? 지금 빨라가지고. 근데 혹시 어제 생일에 뭐 하셨어요? 아, 네. 아, 여기 좀 시끄러워서요. 아, 빨리 불어라.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어, 한소진. 무슨 일이야? 한소진? 3일. 딱 하루.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3일? 나 그날 화보 촬영 있는데. 중요한 촬영이라 취소 못해. 왜, 무슨 일인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네. 작은 군종인데 전신 마취하고 개복 수술로 해야 된대. 아, 뭐야. 암도 아니고 요즘 한지걸로 받는 수술인데. 엄마랑 똑같이 말하네. 유명희 씨 유전자가 어디 가겠냐? 유명희 선생님을 알아요? 딸이에요. 사회적 모녀 그런 건 아니고 친딸. 한소진, 한소리. 자매였어?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아까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고. 아, 언니야. 아, 아프 지랄이야. 꼭 나 못 가는 날 맞춰가지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 보니까 언니랑 엄청 친한가 보다. 친하긴 무슨. 남이지. 불쌍한 남. 애정결핍 오져서 오지랖은 어찌나 남아도는지 남의 사생활 그냥 다쳐 기웃거리고. 야! 우리 언니 있잖아. 진짜 아무것도 못 버리거든? 그 등신 같은 게 돈 떼먹은 친구도 못 버리고 바람난 남친도 못 버리고 칼로 쑤시는 것처럼 독설만 날리는 우리 가족도 절대 못 버린대요. 야, 등신 아니냐? 등신? 그래서 수술 날짜는? 3일. 3일? 아, 오케이. 내가 전날부터 가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소방관이 사람을 구해야지. 왜 병원에 와서 죽을 때리겠다는 거야. 누나 가족들 바쁜 거 알잖아. 지금부터 내가 누나 보호자야, 어? 됐네요. 나보다 나이 어린 보호자는 사양합니다. 내가 누나보다 더 크거든. 이따 집에 들릴게. 응? 꼭 애인 걱정하는 얼굴이네. 수술하면 더 건강해지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가 선배만큼 체력이 좋지 못해서요. 스쿼트 10개도 못하는데. 전에 담석 수술하고 나서도 거의 못 먹어서 계속 수액만 맞았거든요. 아무튼 난 오늘 먼저 간다. 오늘 대회 앞두고 스파링 있거든. 스파링 상대가 세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오늘 누가 응원단으로 와준다고 해서 파워업. 누구야? 정탐이요? 아, 쭉쭉 뻗어, 쭉쭉! 그렇지! 쭉쭉! 아, 눈 떠요. 아니, 그렇게 무서워하고 대회 어떻게 보려고 근데. 아, 대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칩시다. 아, 야! 가드 올려, 가드! 성민아도 UFC 루키한테 안 된 것 같네. 아, 너무 일방적으로 맞아, 안 돼? 성민 씨 맞는다고요? 네.
나쁜 놈 나 어디 갔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다치고 피 흘리고 이런 게 왜 필요해요? 보는 사람 걱정하는 건 신경도 안 써요? 네? 됐어요. 남의 마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할 말 아닌 것 같아요. 링은 서로의 신념이 싸우는 곳이에요. 나는 내 신념을 이해받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서서 다치는 걸 누가 이해해요?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네, 저 성미 씨 좋아해요. 보자마자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저 대학 때 해부학실에서 피만 보면 기절했어요. 그래서 피만 보면 기절해서 성미 씨 치료해줄 수도 없는데 이렇게 피를 많이 죄송해요. 너무 귀여워서 못 참겠어. 귀여운 게 누군데? 아까 미안해요. 아파요? 괜찮아요. 네? 아, 키스를 많이 한 커플은 키스 한 번에 약 8천만 마리 세균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설, 왕, 설, 네 혀가 왕래하게 되면 그 수는 10억을 넘기며 그 끼리끼리 세균은 서로를 더욱 끌어당기게 됩니다. 강력하게. 강훈님 왜 잘 보고 있던 TV를 꼬시죠? 아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제가 언제요? 설마 키스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강훈님 저... 누나잖아. 누나야.